최근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사흘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고민이 큰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걸까요?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책을 읽거나 어휘력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 리터러시라고도 불리는 문해력. 문해력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말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다루어서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서 써서 소통하는 것까지 공부의 도구이고 배움의 도구이고 소통의 도구이고 보다 크게는 삶의 도구이다. 최근 논란이 된 단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심심한 사과?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 심심한이 왜 붙었을까요? 금일이랑 사흘 후, 나흘 후는 모르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긴 놀랐고요. 네, 저는 아는 건데 이제 뭐 모르는 건 그 잘못이 아니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요즘 세대의 문해력.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이제 현상이 생긴 게 아니라 그 현상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다고 봐요. 지금 한국의 학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많이 배우고 잘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소통을 못할까? 다른 사람 말을 오해할까? 사회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의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에 대한 주목으로 좀 나타나게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 바로 문해력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심심한 사과. 매우 깊게 사과드린다는 의미의 단어를 재미없다는 뜻으로 이해한 네티즌들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광복절부터 사흘간 황금 연휴라는 뉴스가 이어지자 사흘을 4일로 착각한 네티즌들이 화를 내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금일을 금요일로, 고지식하다를 높은 지식으로 착각하는 등 일상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해프닝이 잇따르면서 젊은 세대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도마에 올랐습니다. 흔히 MZ세대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그것들을 활용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조사하는 이런 활동들은 잘해요. 그런 종류의 문해력은 좋아졌다라고 저는 오히려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해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집중해서 읽고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통찰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그런 걸 중심으로 글을 쓰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아마도 대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줄글이나 책이나 서적들을 깊게 노력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읽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태도, 관점 이런 게 예전만은 못한 것 같다. 2020년 교육부에서 성인 문해력을 조사한 결과 10대부터 30대의 문해력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윤호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너무 떨려요. 시험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평소에 문해력에 대해 관심이 좀 아니요. 이제 소통하는데 상관없어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 문예창작이어서 평소에도 언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건 처음이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점수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전공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좀 잘 나올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성인 문해력 검사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글 속의 의미를 파악하는 생활문 이해 및 활용 검사로 제한 시간 20분 내 총 12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테스트 전 자신만만했던 것과는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는 다섯 문제 받았습니다. 문해창작과 문해력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처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4점 맞았어요.
한마디 당했다. 긴 글들을 이해하고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뭐 SNS나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쇼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집중력이 엄청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윤호우는 20세부터 49세의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같은 문항의 문해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테스트 결과 평균 점수는 약 46점으로 20대와 여성의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시자들의 문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문제들을 직접 만든 조병현 교수를 찾아갔는데요. 반은 넘어야 되는데 반이 안 됐으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생각보다는 점수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응시자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6번 문제는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에 내가 수수료를 언제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정확하게 이제 손익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이제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읽기 문제지. 계산은 두 번째예요. 언제 내가 그 계산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는 걸 찾아야 하는데 그 언제라는 게 정보가 글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기 함정은 사실은 매매라는 단어입니다. 매매, 즉 매수, 매도할 때, 사고 팔 때 둘 다 내는 거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신문기사처럼 보이죠, 이 글이. 근데 사실은 신문기사를 가장한 광고예요. 이거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글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광고가 지금 나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물건을 사게 하려고 하는 걸까? 뭘 투자하게 만드는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거를 내가 판단을 해야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그래? 이렇게 혹해서 더 알아봐야겠다. 이제 이런 종류의 질문인 것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판적 문해력. 한국 학생들은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문항에서 4명 중 1명만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문해력의 저하라고 얘기하는 것의 본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는 방식들이 매우 자동화되어 있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 근데 그때 한 번쯤 이 정보가 나한테 좋은 정보이냐 이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한 번씩 좀 멈춰서 질문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천천히 꼼꼼하게 깊이 읽어라.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해력의 핵심이 됩니다. 문해력을 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해답은 독서에 있습니다. 6개월에 한 권 정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책 읽는 시간보다 다른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짧은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책을 사실 보게 되면은 약간 좀 힘든 점이 또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이책 독서율은 4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영향을 받아 독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친숙한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빨리 지워주고 앱을 통해 문해력을 증진하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근데 스마트폰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존재고 결국엔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나 다를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지워주면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순식간에 이렇게 몰입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봤었고 뭐 실제로 게임에 중독되는 그런 현상도 보여서 그 많이 걱정도 하고 이렇게 고민도 하다가 소통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이제 밴드를 활용한 소통을 시작하게 됐고 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예쁜 꽃을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꽃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을 기록하면 식물일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런 것들의 독후감을 그 소감을 올리거나 그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해서 그 영수증을 또 첨부하게 하고 그런 사회성을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디지털 문해력에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다 퀴즈는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요.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중에 다른 하나는 하고 이제 퀴즈를 냅니다. 고모가 제일 멀리 살아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게 되고, 맞아, 아빠가 생각한 답도 그거야, 잘했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빠, 엄마, 이모, 고모 중에 정답은 아빠. 아빠만 남자야. 그리고 아빠의 글자에 쌍비읍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정답들을 많이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보다 깊고 넓게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했고요. 틀려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그렇지만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뭐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주고자 고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통통 튀는 답변이 눈에 띄는데요. 김은호 작가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디지털 문화에 노출이 돼 있고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고 뭐 스마트폰을 하나 다루더라도 어른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어른들이 많이 더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서투르고 부족한 표현, 엉뚱한 표현들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인정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만 하다 보면 아이들은 흥미를 잃기 싫고 오히려 더 그 큰 것들을 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의 표현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그걸 교정해 나가고 성장을 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디지털 기기 발달로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들. 그 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 문해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그 각각의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시간에서 유용성, 쓸모를 갖는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제 세대별로 문해력의 어떤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초적인 문해력을 반드시 숙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특별히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즐겁게, 재밌게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때 정해진 교과서를 읽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그것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이런 거를 좀 만드는 데 노력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년 퇴임하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회 매우 중요한 구성인이기 때문에 노년 세대들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 특별히 미디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세대별 맞춤형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데이터 가운데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수인 시대. 전 세대가 책을 꾸준히 깊이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